이 김금 씨의 모습을 보셨으면은 그 예전에 하셨던 말이 쏙 들어가셨겠는데요? 이런 자리에서는 좀만 움츠러지겠나 생각했는데 의외로 참 잘하고 있습니다. 네. 아니, 그래서 불만이시라는 건 아니죠, 지금? 좀 진짜 자랑스럽고 네.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아, 예. 자, 오히려 용기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예. 응원 한번 할까요? 네. 이름도 금, 퀴즈에도 금메달, 화이팅! 화이팅! 좋습니다. 이름도 금, 퀴즈도 금메달. 네, 오늘 퀴즈 영웅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. 이제 5,500만 원 큰 상금 그리고 퀴즈 영웅의 명예를 걸고 김금 씨에게 돈 벌어뜯기 문제를 네 문제를 드리겠습니다. 이 네 문제 맞힌 개수만큼 나중에 힌트를 열어볼 자격이 생깁니다. 아, 만약에 한 문제도 못 맞히시면은 영웅 도전은 자동 종료됩니다. 네, 최소한 한 문제 이상은 맞히셔야 하고요. 자, 지금부터 이제 좀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한 강점인 은근과 끈기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첫 번째 도움 얻기 문제는 읽기 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 서평 문제입니다. 잘 듣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. 이 소설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까닭은 젊음을 분출하는 16살 주인공의 모습이 같은 세대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다. 이 소설에 대한 신문 서평이다. 오늘날 일부에서는 권장도서로 추천하기도 하는 이 소설은 출간 당시 비속어와 성경험에 관한 묘사로 미국의 많은 종교에서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다. 주인공이 가출 후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3일 동안 일어난 일을 소재로 한 이 소설은 무엇일까? 답은 호밀밭의 파수꾼 하겠습니다. 네, 문제 듣자마자 호밀밭의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자, 정답을 확신하시는 것 같은데요. 과연 정답이 맞을지 첫 번째 김금 씨의 답 호밀밭의 파수꾼 정답입니다. 아, 예. 읽어보셨나요? 어릴 때 읽어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납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. 첫 번째 문제는 잘 맞춰주셨고, 아, 설마 돈 벌어뜯기 문제도 네 문제 다 맞히시는 건가요? 아, 그랬으면 네? 좋겠습니다. 아, 기대해도 되겠습니까? 아니요, 자신은 없습니다. 아, 아까 3단계에서도 자신 있다고는 안 하셨어요. 자, 두 번째 돈 벌어뜯기 문제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이것은 1992년 존 아들러 교수가 최신 로봇 기술을 미 항공 우주국의 항법 기술과 결합시켜 만든 치료 시스템이다. 고정된 틀에서 방사선을 조이던 기존 방사선 치료와 달리 움직이는 로봇 팔로 1248개 방향에서 원하는 신체 부위의 치료가 가능한 이것은 무엇일까? 자, 두 번째 문제 다 들으셨습니다. 자, 첫 번째 문제와 마찬가지로 거침없이 정답 행진을 이어갈지 자, 두 번째 도움을 얻기 문제 김금 씨의 답 말씀해 주십시오. 답은 레이저 치료법으로 하겠습니다. 레이저 치료법. 레이저 치료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과연 정답일지 김금 씨의 답 레이저 치료법 정답이 아닙니다. 정답은 사이버 나이프입니다. 네, 사이버 나이프.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1994년에 머리와 척추의 종양치료 목적으로 승인을 받았고요. 또 2001년에는 뭐 폐, 간, 췌장, 전립선 등 복부 암 치료 목적으로 또 승인을 받았습니다. 두 번째 문제는 안타깝게 놓치셨습니다. 자, 세 번째 문제 과연 맞히실 수 있을지 계속해서 문제 드립니다.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이 전함은 18세기 전라좌소사 전운상이 고안해 만들어진 조선 수군의 특수 전함이다. 앞이 크고 뒤가 작은 것이 마치 매의 생김새와 같다고 전해지며 바다의 송골매라는 뜻에서 이름 붙여진 이 전함은 무엇일까? 세 번째 문제.